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저기 우리 누구죠? 장용진 기자님한테 중요한 거. 갑자기 검찰이 송철호 사건을 느닷없이 끄집어내 갖고 거기 보좌진들을 참 뇌물 저는 혐의로 기가 차는 거, 이 사건 원래 시작은 하명수사 아니었나요? 울산시장 그러니까 선거를 하명수사 그 했다 그러다가 송철호 낙선할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작전 짰다. 그 사건이었잖아요. 저희는 고래고기라 그러고 저쪽은 네.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랬죠. 그 사건이었는데 지금 얘기는 같이 뇌물 사건으로 갔어요. 그렇죠. 갑자기 뇌물 사건으로 예. 변질돼요. 이런 걸 보고 보려 보통 별건 수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별건 수사라기 아니라 별별건 수사예요. 별건 수사라가 되면은 적어도 송철호 시장의 뭔가를 읽어야지 별건 수사인데, 송철호 시장의 직급. 선거대책본부장의 동생 건을 지금 가지고 온 그건 거예요. 예,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돈 받은 사람은 동생이에요. 동생이 거래를 한 거예요, 친구하고. 그래서 30만 원을 빌렸어. 그런데 그거 돈이 어떻게 흘러다 보니까 송철호한테까지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검찰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뭘 갖다 붙이느냐? 새로 채용한 공무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무원이 연줄을 쭉 타고 보니까 돈준 사람하고 친인척 관계인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돈하고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대가성으로 예, 대가성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30만 원 같은 경우는 이게 차용증을 다 써요. 그러니까 그거 건드리지 못하니까 플러스 원을 넣죠. 골프공 박스가 나옵니다. 골프공 박스에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줬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그러시죠. 우리는 골프공 박스에 돈이 뭔지를 몰라. 받은 적 없어. 근데 그걸 어디서 그럴까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이제 검찰이 지금 드디어 언론 플레이 또 시작을 했어요. 막 몇몇 언론들한테 흘리고 다녀. 그러면서 뭐라고 흘리고 다니냐면은, 그 골프공이 그냥 골프공이 아닙니다. 라는 문자가 갔대요. 그거를 가지고 그냥 골프공이 아닙니다니까 그게 돈이라는 얘기지. 라고까지 간 겁니다, 지금. 지들은 그렇게 했나 보지, 뭐. 그러니까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두김 차례에 씨가 장 걸쳐서. 씨로부터 나눠서 받았는데, 장 씨가 송 시장에 당선되게 되면 대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별별 건이 맞는 게, 지금 얘기 나왔던 게 서로 집어넣어서 돈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둘다뭐 구속해서 하자라고 영장을 쳤는데 둘다 기각이 됐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 이렇게 뇌물 사전 수뢰죄, 사전 뇌물죄인데, 이게 뭐냐면,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신분범이라 그래가지고, 공무원한테만 적용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엮으려면은, 이 돈이 결국에 송철호한테 갔다라고 해야지 엮을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럼 민주당 울산시장 상임고문인 김모 씨, 65세. 네. 이분도 공직자가 아니고요. 아니죠. 그리고 울산 지역 중고참여연맹 WSA 대표 장모 씨, 또 62세인데 아니고. 이분도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인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가다 주고받았던 거고, 이게 울산시장으로 청와대 하명 사건이 아니었다면 무리로 올라오지도 않을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뇌물 사건이 될 수가 없는, 뭐 아주 재수가 없다면은 정치자금법 사건이 될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달된 그것도 경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입증이 안될 그것도 안 거라고요. 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요. 왜 검찰이 이 시기에 이 별건의 사건인 송철호 시장 사건을 끄집어냈을까? 촉은 뭐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게 그 검찰이 지금 그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타임테이블이 있구나. 그 타임테이블에 맞아서 하나씩 탁탁탁탁 터뜨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그뭐 윤미향 사건도 그렇고 몇 가지 사건들 보면은 갑자기 툭툭툭툭 튀는 거 보면 이게 되게 일정한 패턴에 맞춰가지고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얘들이 지금 사전에 공작을 해뒀던 게 이거였구나. 만약에 우리 이 민주진보 진영이 총선에 섰다면 이런 걸로 해서 다 죽었을 흔들었겠구나. 거예요, 내가 보면. 아,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전 어떤 시선으로 왜 갑자기 이걸 왜 끄집어냈지? 검찰이 지금 되게 어려워요. 자기네, 어렵죠. 우리 장영진 기자님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어떤 거 타임라인을 쫙 만들었는데 다 엉클어졌어요. 총선도 그렇죠. 그거에 하나에 포함돼 있었고, 채널A와 채널A 이동재 기자랑 우리 한 검사장의 문제도 그렇고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뉴스타파의 한명숙 사건, 법무부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검찰이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뭔가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무슨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한테 압박용 카드라도, 왜냐면 공수처가 7월에, 7월 15일 날 이제
좀 공수처 문제도 나중에 한번 짚든가. 이거 지금 검찰이 사실 수세 몰렸어요. 수세에 많이 몰렸는데 공수처보다 더 수세에 몰린 게 지금 그 참 청와대에서 조용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그렇게 시행령이 있어야지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행령을 좀 아주 타이트하게 짰어요. 그래서 보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직관, 그러니까 직수할 수 있는 사건도 디테일하게 절차적인 그 제안을 한다거나 그리고 디테일하게 어떤 건 쉽게 말해서 이제 부패 사건이면은 공무원 몇 급에서 몇 급 이런 정도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플러스 해서 검찰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4년까지 미룰 수 있었는데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볼 때 그럴 필요가 없겠네? 진짜 중요한 거야. 똑같은 데서 의대 교수가 검찰에서 이렇게 하셨죠? 하는 걸 지금 꺼내서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못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 내가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실 검찰이 조사를 직접 안 하게 되게 되면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그렇죠. 거죠. 지금. 예, 그렇게 바뀌게 되면 검찰의 힘이 확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지금 상당히 위기예요. 이때 어떻게든 간에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은 청와대를 압박해서 청와대하고 무슨 뭘 이렇게 걸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청와대가 검찰의 힘을 빼려는 것은 이거에 대한 보복입니다! 라고 하려는 거죠, 이제. 고작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검찰의 진술,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게 다 검찰의 조사 능, 진술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재판정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한만호 사건도 그 재판정에서 뒤집혔듯이 앞으로 검찰 진술 조사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냐면 더 멀리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변호인단들이 만약에 뭐 검사가 이제 증거를 제출하는 거를 우리는 부동의한다 그러면 이제 증인으로 부르잖아요. 네. 그게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 나오면은 검찰은 기소하는 담당 업무만 하게 되니까 경찰 조사 중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서 부를 만한 증인들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별도로 경찰 수사한 거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수사하면서 막 이상한 사람 증인으로 끼어들고 없던 걸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지금은 거죠. 지금은 그 증인을 불러가지고 그 이렇게 증언 신문을 안 하고 또 증인 신문 한 거하고 검찰 조사하고 내용이 달라도 검찰 조사를 증거로 그냥 그렇죠. 채택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지금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제 이번 재판에서 조닌 씨를 증인으로 부르냐 마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이 조민 씨에 대한 조서를 그냥 증거 채택하면은 이메일이랑 요거를 이메일이랑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이제 증거 인정하면은 우리가 종민 씨한테 물어볼 건 굉장히 많지만 부르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검찰 측이 뭐 이런 조서 같은 게 이제 증거 능력이 사라지면 어차피 지금 재판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장윤주 기자님이 검찰이 굉장히 유기해요. 검찰 진술서 조사를 증거 능력으로 앞으로 없애겠다 시행령으로 지금 청와대가 압박을 검찰 개혁을 앞두고 하고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7월 15일날 사실상 많은 분들은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난관이 많고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설거지를 안 해갖고 네. 공수처장에 뽑는 문제나 사실상 미통당이 반대를 하면 지금 안 되는 공수처장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아직 공수처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공포심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원래 그림대로라면 지금 이맘때 됐으면 대통령이 이제 4년차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레임덕이 벌써 옵니다. 그렇죠. 중간선거 때 이미 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은 높아봤자 20에서 30%대 30%대로 그러면서 갔다 정권 교체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딴짓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이러이런 거 청와대나 공직자 부패에 대해서 잡겠다 이러고 세게 한두 명 때리면 원래 그리는 그림은 그랬겠죠. 근데 지난해 말서부터 정확히 따지면 촛불 집회 나올 때부터 사실은 분위기가 안 된 거예요. 부정이 있고 그것도 법무장관이 되려는 사람이 문제 있다고 검찰이 지적을 했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에서 수백만이 나와서 외치고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을 나가고 격차 28.몇%를 10주 넘게 오고 있어요. 두 달 반을 끌고 오는데도 대통령이 그 과정에 윤미향 당선인 사건 같은 거 있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지하는 바가 크다는 거고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아무것도 안 풀리는데 인사 있죠. 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조용했어요. 모두 살펴보고 추미애 장관은 이 검찰총장의 손발을 하나나 둘 자르거나 많아야 셋 자를 거다 했는데 다섯 다 자르신 양반이에요. 요번에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거기다가 인터넷 언론 같은 사람들 붙어갖고 14차 때까지 15차 때까지 계속 직관하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메이저 언론도 들어섰고 검찰은 사면 초과예요. 정말 힘들 거고 이제 사람들까지 싹 빠지면 재판에서 그들 원하는 대로 안 나갑니다. 신세대 검사들은 자기 재판을 옮겨받았을 때 지금처럼 안 끌고 갈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윤 기자님이 혹시 그 좀 다른 걸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난관이나 좀 그런 것들 앞으로 어떤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이 사건을 하고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더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보일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사실 7월 15일까지 적어도 공수처장은 선임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선임되고 근데 공수처장이 선임이 돼야만이 그때부터 원칙적으로 하자면 7월 15일에 공수처 출범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게 하부 법안이 아직 안 돼 있더라고. 아직 그거 이제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이걸 21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진척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밑에 시행령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그 외 부속을 해서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줘야 돼요. 맞아요. 그걸 못 고쳤어요 지금. 근데 그게 사실 이걸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하면 끝없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일단 제일 큰 문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인사청문회 앞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공수처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임명을 해도 뭐 그 사람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부 법안이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관련 연관 관련 법안이 되는 거 됐는데 왜 안 넣었을까? 원래 이제 그 법안이라는 게 그래요. 그 나 그때 만들 때는 몰랐는데 어? 이게 있었네 이렇게 된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법도 위성정당 만들지 선거법도 딱 껴 있었으면 이 문제가 안 일어났는데 끝나고 지금 수정하기 힘든데 중요한 거는 6월 5일 날 국회는 열릴 겁니다. 네. 그 국회 개원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삼춘제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만난 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보게 되면 걱정 안 해도 될 거고요. 6월에 21대 국회 열리고 나면 177석 플러스 3 플러스 6이 써가지고 무슨 법안이든 제대로 꼭 필요한 건 통과시킬 거고 지금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갖고 지금 야당은 머리가 아프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면서도 비대위원장 김종인 걸 출범시키느라고 당내 갈등과 바깥의 걸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6월 5일 딱 열리면 그때부터는 정신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법안을 통과시키면 예. 필요한 법안들은 그때 나가는데 이 말씀하셨던 공수처장 청문회 국민들도 보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뽑는 과정인지가 낱낱이 중계가 될 거니까 그건 그때 가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 법 개정해서 공수처장도 청문회 거치게 하자라고 하나만 끼워넣으면 되니까 그건 별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20대에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설거지를 좀 늘여나갔고 그걸 20대 국회에 사실 해놓고 갔어요. 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21대에서 네. 나머지 마무리해갖고 또 여야 합의를 해갖고 통과시킬 게 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의석이 많으니까 좀 밀어붙이면 될 거.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빨리 이 시행령을 밀어붙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날 잡아갖고 네. 우리 장영진 기자님이랑 한번 우리 파헤치는 걸로 하고